생명이란 무엇인가? 또 그 비밀은 무엇인가? 인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심오한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네 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암호문을 해답으로 제시했고, 곧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이 네 개의 철자의 배열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만약 이 암호문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2019년 2월 한 연구팀은 신에 근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도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을 외칠 만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걸어다니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기술은 상상 속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약 7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DNA가 유전 물질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NA가 ACTG, 단 네 글자로 이루어진 작은 선이기에 유전 물질 치고는 너무 단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44년 고양이로 유명한 슈레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염색체의 한 생명의 암호문, 비주기적인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 후 1953년 왓슨과 크릭이 네이처지의 DNA의 구조의 비밀을 밝힌 연구 결과를 내고 나서야 점차 과학자들은 DNA가 유전물질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네 글자의 배열로 이루어진 DNA나 RNA라는 암호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암호문은 다음 세대로 유전되기도 하고 중간중간 변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DNA는 ACTG라는 단 네 종류 글자의 배열이었기에 과학자들은 컴퓨터의 정보를 바꾸듯 DNA를 편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DNA의 편집은 실현되었고 DNA에 쓰인 암호문을 여러 방법으로 고치고 수정하면 특이한 성질을 발현하거나 아예 발현하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유전자 가위 또한 이러한 개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크레이그 벤터라는 과학자는 놀라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미 있는 DNA가 아니라 인간이 DNA 배열을 창조하여 생명체를 탄생시키려는 시도이죠. 결국 크레이그 벤터는 2010년 컴퓨터 부호와 단 4병의 화학물질로 DNA를 합성해냈을 뿐만 아니라 인공생명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실험은 곧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명력이나 신비한 힘을 부정하고 기계처럼 설계된 DNA가 실제로 작동하고 생명력이라고 불리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즉 인공적으로 만든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다행인 점은 크레이그 벤터가 창조한 생명체가 기존의 생명체가 가진 DNA를 본따서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정교한 인물화를 그렸지만 원래 사람을 그대로 그려낸 것과 같죠. 하지만 신이 아닌 인간이 흉내낸 DNA 배열로 탄생한 생명체가 똑같이 움직이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엄청난 결과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의 그림이 너무나 완벽해서 새로운 창조를 꿈꾸기에는 역부족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과학자는 생명체가 아닌 DNA 암호를 생성하는 데 도전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ACTG의 종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개념이었죠. 지구의 생명체는 ACTG, 네 글자의 배열로만 DNA를 구성합니다. 또 이 글자들을 해독하는 과정으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로는 예외 없이 모든 생명체가 단 ACTG, 네 글자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DNA는 생명이 가진 유일무이하고 완벽한 암호문임을 뜻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2019년 한 연구팀은 우리의 DNA가 유일한 암호체계가 아니며 새로운 암호체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바로 2019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하치모지 DNA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DNA를 구성하는 ACTG 이외에 PGSB의 네 글자를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사실 2014년 5월 네이처지에 이미 새로운 글자 XY를 DNA에 끼워넣는 데 성공한 사례가 발표되었지만 이 두 글자는 많이 사용되면 DNA의 두 가닥을 온전히 지탱할 수 없는 결합을 했기에 DNA 암호로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연구팀이 발표한 하치모지 DNA, PGSB는 기존 DNA와 같은 방식의 결합을 하였기에 DNA 구조를 온전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새로운 DNA 암호체계를 신이 아닌 한 연구팀이 탄생시킨 것이죠. 이는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DNA 말고도 다른 암호체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나사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드넓은 우주 속 또 다른 생명체의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간 셈이죠. 칼 세이건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보더라도 그 근거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과분사 채널은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꿀잼인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과분사 채널이었습니다.